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 증가돼 사흘 연속 10명 안팎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이뤄낸 성과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또 한 단계 완화되면서 오늘부터 수목원 같은 실외 공공시설 56곳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는 결코 아닌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증상 감염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실외 활동을 하실 때도 물리적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실내 활동이나 친목 모임은 조금 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우선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들 정리하겠습니다. 서효성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도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해외 유입 확진자였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집계 대비 9명 늘어난 1,68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대구에서 각각 2명이 나왔고 검역 과정에서 3명이 확인됐습니다. 발생 원인별로는 신규 확진자 중 5명이 해외 유입 관련 사례였고 나머지 4명은 지역사회 발생이었습니다. 이로써 어제 0시 기준으로 해외 유입 사례는 모두 1,011명, 전체의 9.4%가량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를 국가별로 보면 미주가 43.7%, 유럽이 43.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뒤이어 중국의 아시아, 중국, 아프리카, 호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적은 내국인이 91.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외국인은 8.4%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237명, 평균 치명률 2.22%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상황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서울은 전체 확진자 중 절반이 퇴원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 확진자는 모두 627명, 이 중 315명이 퇴원한 것으로 집계돼서 입원 중인 사람보다 퇴원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퇴원한 사람이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선 건 서울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3일 이후 89일 만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통계 발표 이후에 추가로 확진된 환자는 1명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마포구 24번째 확진자였는데요. 20대 남성인 이 확진자는 지난 19일 일본에서 귀국해 그제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전체 확진자를 주요 발생 원인별로 보면 해외 접촉 관련은 마포구 신규 확진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248명으로 전체의 39.5%가량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습니다. 네, 여전히 그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비중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군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시내 유흥시설들도 이제 다시 영업을 재개하게 될 텐데요. 서울시가 방역 지침을 어기는 업소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내 유흥시설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의 지침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다소 완화되면서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서울시내 유흥시설 4,680여 곳도 운영 자제 권고 단계로 다소 낮춰졌는데요. 서울시는 가급적 운영을 중단하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과 출입 대장 작성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시설에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소를 상대로 치료비와 방역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설 이용자도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서울시가 유통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는 소식이네요. 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가락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인을 위한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가락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체 시설에 올해 2에서 7월분 유통인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체 감면 금액은 현재까지는 40억 7,2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농수산물 판매 부진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도매인에게 경매 대금 납부 기한을 최대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경매 대금은 상품을 낙찰받고 매월 10에서 15일 단위로 도매시장 법인에 입금해야 하는데 이 대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서 자금 회전이 어려운 중도매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 2분기 거래 실적 미달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도 50%로 경감하고 과태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상황실 통해서 국내 코로나19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주요 이슈들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구균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문을 닫았던 야외 시설들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그동안 답답하셨던 분들이 이제 바람 쐬러 많이들 나가실 것 같은데요. 방역당국에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때의 수칙과 당부 사항을 내놨네요. 네, 오늘부터 문 여는 시설들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외 시설들 하면 체육시설이나 공원, 놀이시설들이 있는데 이들 시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는 국가가 운영하는 이 국립시설들 가운데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치유의 숲 등 50여 곳의 시설이 문을 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이후 지자체 내의 감염 확산 속도 등을 파악한 뒤에 순차적으로 이 개장 날짜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무엇보다 이번 주부터는 그 축구장과 야구장 같은 2만 4천여 곳의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을 해서 네. 좀 답답하셨던 분들이 좀 숨통을 트이게 됐다라는 네, 그런 반응을 네,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설 이용자들을 시간대에 따라서 좀 분리시키는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하고요. 또 스포츠 관람이나 행사는 그러니까 무관중, 그러니까 관중 없이 네. 진행하는 등 좀 세부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 아래에서 운영돼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런 실외 그 체육시설들이 문을 연다고 해서 이제 나가서 좀 활동 같은 거 해도 괜찮겠구나, 좀 뭐 체육 같은 거 잘 해도 되겠구나라고 좀 안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이게 이 대규모 확산이 또다시 발생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를 언제이고 다시 높여야 되는 만큼 시민분들이 이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요. 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도 완화가 되는 추세지만 그럼에도 더욱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정부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5월 초에 어린이날까지 이 황금 연휴라고 불리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또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다시 확산될 우려가 크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네. 5월 1일 금요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시간을 잘만 조정하면 한 5일 정도의 연휴가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그 주에 금요일인 5월 8일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이 주에 뭐 여행을 간다든지 외출을 계획하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포털 검색창에 5월 연휴라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저렴하게 구성된 숙박 패키지나 또 황금 연휴에 여행을 하는 방법 등의 계획 그런 계획을 담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네. 특히 어떤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황금 연휴 이 예약이 한 4월 초부터, 4월 초중순부터 다 찼다라고 하는 네, 그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5월 초에 이 같은 국민들의 대규모 확산과 이동이 일어난다면 그게 과연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거고요. 사실상 이번 주부터 이 완화된 거리 두기가 적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이 뭐 확진자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의 분위기가
지난해 말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젠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적이라는 부분을 좀 명심하고 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활 방역을 좀 준비해 나갈 수 있을지 이번 주부터 5월 초까지 그 모습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젠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좀 위험한 것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 간다고 해서 코로나 발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도 이 생활 방역 체제 속에서 어떤 수칙과 거리두기를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다음 달 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방역 준비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등교 개학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사례를 고려해봤을 때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시점과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군요. 네, 어제 교육부는 그 박백범 차관 주재로 신학기 개안 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이 코로나19 생활을 방역 체제로 전환할지 그 여부에 따라서 등교 개학을 할 수 있을지를 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박 차관은 학교 내에서의 이 학생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개학 시기와 방법 등을 좀 면밀히 결정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거쳤던 이 해외 사례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모범국으로 이제 여겨졌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대로 줄어들면서 개학을 추진했었는데요. 네. 지난달 23일 이 학교 개학을 결정한 이후에 그런데 한 유치원에서 교사 등의 이 20명가량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또 다른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결국 학교 문을 다시 닫고 재택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도 개학 강행이 좀 성급했다, 무리한 조처였다라고 인정한 바 있고요. 무엇보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좀 약하고 서로 접촉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교 수업을 자칫 강행했다가 정부의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봉쇄 조치 완화를 뭐 3단계로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스위스처럼 분야별, 단계별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건데 제한을 풀 때 야외 활동 같은 조금 위험 수위가 낮은 부분부터 풀되 네. 학교는 그 다음 차후 단계 혹은 마지막 단계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하지만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재택 수업을 채택할 수 있을지 또 온라인 수업으로 이 학교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다양한 고민과 시행착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학년별, 요일별로 등교를 할지 여부를 이제 전문가와 여론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해외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뭐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동남아 소식 위주로 준비를 하셨죠? 네, 앞서 전해드렸던 싱가포르 소식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는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1,100여 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이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은 건데요. 네. 이로써 누적 확진자도 모두 9,100여 명으로 증가해 동남아시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됐습니다. 특히 확진자들의 70% 이상,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은 이주 노동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재 싱가포르에서 한 이주 노동자가 32만여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 40곳 중 한 26곳에서 이미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또 한 곳에서만 1,500명이 감염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가 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확대하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좀 분리해서 수용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늑장 대응이다, 뒷북 조치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감염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또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한 교민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현지 상황 들어봤습니다. 저는 현재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한국인 박하현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5월에 남편 직장 따라서 싱가포르에 살기 시작해서 이제 거주 기간은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확진자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일단 당장 아파트 밖을 보면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현재 은행이나 뭐 마트 정도만 이용이 가능해서 거의 집에서 회사 업무나 공부, 식사 뭐 다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도 엄청 높은 수준의 활동 제한을 내려서 원래는 그 5월 초까지만 활동이 제한이 됐었는데 21일 어제 발표를 해서 4주 정도 더 제한을 늘리기로 했고요. 최근엔 또 지인의 집에 놀러 가려는데 이제 아파트 경비원이 작은 소모임도 안 되니까 다시 집에 가라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특히 확진자. 전체 싱가포르 확진자인 70% 이상이 이주 노동자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주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격리 지역으로 지정된 그 기숙사 외에 이제 나머지 노동자들이 거주할 숙소를 더 짓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그 기존에도 이 건설 노동자들이 머물던 환경이 썩 좋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금방 퍼질 만한 구조나 위생 상태였지 않았을까 이제 예상이 되는 게 작은 한 방에 거의 뭐 5명, 6명 정도가 같이 생활을 하는 구조라서 한 명만 걸려도 금방 위험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온라인 계약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난달에 계약을 추진했다가 이제 다시 재택 수업 체제로 전환했는데요. 싱가포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다시 계약 추진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고요. 최근에 제 지인의 5살짜리 아이의 온라인 강의를 하는 거를 하루 정도 도와준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실시간 강의가 아니라 녹화된 영상 링크를 제공하고 미리 줬던 재료로 만들기를 하라는 식으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어린데 옆에 이제 같이 할 친구나 선생님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집중은 못 하고요. 숙제 인증으로 이제 사진이나 뭐 영상을 보내는 과제가 있었는데 이 재택근무를 엄마가 하고 있다고 해도 워킹맘이면 좀 너무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갔던 그 집은 이제 가정부가 한 명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식사 준비나 다른 일로 너무 바쁘니까 아이 봐줄 시간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현지 교민 입장에서 느끼는 애로점이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9월이 마지막 한국 방문이었기 때문에 3월 중에는 이제 한국을 가서 가족이랑 지인들도 만나고 좀 필요한 물품들도 사올 계획이었는데 뭐 코로나 사태 장기화되면서 뭐 이 계획들은 일단 다 틀어진 상태고요. 그냥 최대한 빨리 이 사태가 풀려서 한국에 한 일주일만이라도 들렀다 오고 싶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인터뷰 응해주신 우리 교민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싱가포르 하면 원래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방역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를 받던 그런 나라잖아요. 네. 조금만 방심을 하더라도 이 상황이 얼마나 급변할 수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요. 예, 싱가포르에서도 확산세가 얼른 다시 안정화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우리 정부가 자가격리자나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네요. 네, 어제 리셴룽 그 총리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자국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한국 국민, 우리나라 국민들을 언급했습니다. 리 총리는 현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코로나19 환자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어디에 있었고 또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기술들을 통해 훨씬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싱가포르도 이를 위한 어플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한국 국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플을 설치하고 또 사용하는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이 불편함과 편익 중에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비교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활용과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좀 억제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리 총리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보다는 신규 확진자 숫자는 적지만 사망자가 60배 이상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370명 정도 발생해 모두 7,1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26명 추가돼 61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수치는 싱가포르의 사망자 수인 10명대와 비교하면 60배 이상을 넘는 수치고요. 네. 또 무엇보다 동남아시아에서 이 사망자 수로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이 이제 집계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일간지 등에 따르면 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 숫자가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망 전에 검사를 받았지만 이 검사 그 결과 분석이 조금 늦어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아예 검사조차를 받지 못하고 숨진 경우가 좀 허다하다는 건데요. 앞서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는 사망자 수가 이미 1,000명을 넘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또 자카르타 주 정부는 지난달에만 1,200여 명이 넘는 시신들이 코로나19 장례 규정에 따라서 매장됐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우려되는 부분이 특히 내일부터가 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교에서 행하는 한 달가량의 금식기간, 라마단 기간이 시작됩니다. 네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일 모레부터 전국 국민들의 고향 방문 같은 이동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통상 라마단이 끝나고 한 이틀 정도가 되면은 2,500만 명 안팎이 이제 고향을 방문하는데 네. 이런 대국민 이동을 그대로 두면 중국에서 춘절 이후에 이 감염 확산세가 나왔듯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당초 귀성 귀경 행렬을 좀 금지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우려했지만 마음을 바꿔서 이동 금지 조치를 내린 거고요. 일단은 자카르타 수도권을 빠져나가려는 자동차, 버스, 오토바이 같은 차량 이동은 막히지만 이 의료진같이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교통수단은 무리 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구균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원식 평론가께서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는 비단 한류가 대중문화 영역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소위 K-방역, 또 K-선거. 이런 부분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요즘 국격이란 이런 것이구나, 자부심을 느낀다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신규 확진자도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또 거리 두기도 완화가 됐는데 두 분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일일 확진자가 9명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K-방역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래서 방역이 잘 될수록 오히려 방심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체감적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이 같은 뭐 한자릿수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희생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개학 못하고 있고 또 개강 연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대학교 또 학생들도 지금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야외 행사가 또 많아질 거고 또 스포츠 행사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잠재적인 그런 발생이 언제든지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지금부터 두 달 전 2월 19일에 하루 확진자 숫자가 7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10일 만에 2월 29일에 813명으로 최고 많이 발생을 했었죠. 네. 다행히 그 뒤로 적극적인 방역 덕분에 점차적으로 내려오고 가장 최근 약 10일 동안은 30명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어제는 뭐 9명, 그저께는 13명, 또 그 전날은 8명까지 떨어졌는데요. 사실 뭐 원래 방역 그 본부에서도 50명 미만이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를 완전히 완화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앞서 이야기됐지만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네네. 섣불리 개학을 했다가 환자가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좀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방역 대책도 잘하고 있고 국민들의 어떤 방역
그 수칙들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뭐 일주일, 2주 더 보면서 더 줄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아주 옛날처럼 완전한 그 일상으로 돌아가긴 힘들지 몰라도 네. 좀 많은 부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5월부터는 그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생활 방역 단계로 이제 네.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어제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9명이 증가를 했잖아요. 신규 확진자 숫자 자체 그 규모가 작기는 합니다만 9명 중에 5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단 말이죠. 국내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이렇게 해외 유입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경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외 유입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단기 체류 외국인들을 이렇게 통제 이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긴 했는데 전체 비율상으로는 굉장히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 노출이 안 되게 차단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파는 없습니다. 다만 네. 이제 자가격리를 이탈했을 경우에 뭐 이제 가족과 접촉을 한다든지 또 지인과 접촉을 했을 때 이 가족과 지인이 다른 이제 예배라든지 네. 또 직장에 출근했을 때 2차 전염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이제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미국 쪽에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대개 유학을 가신 분들이 온단 말이죠. 그럼 유학생들은 대개 젊은 분들이에요. 근데 젊은 분들은 활동력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증상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잠복기도 긴 것으로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자가격리 준수를 어떻게 치밀하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겠는데 예. 중요한 거는 가족끼리 머무는데 자가격리하는 상황 속에서 가족끼리 머물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숙박시설을 따로 마련하는 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제 관리를 굉장히 많이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한테도 좀 원활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외 유입과 관련해서 사실 다행히도 절대 확진자 숫자가 뭐 10명대 미만으로 떨어져서 다행이었는데요. 네. 저는 만약에 이게 뭐 계속 잘 안 떨어지고 그랬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해외 유입 사례가 50% 이상을 유지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다면 해외로부터의 입국 금지와 관련해서 금지가 아니고 당분간 일주나 2주 정도 한시적으로 예. 입국을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었어요. 아하.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10명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거는 사실 한 4, 5건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 완화가 되고 경제적인 측면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한시적으로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네. 다행히도 현재는 뭐 10명 미만이 지속된다면 굳이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또 한편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완전한 입국 금지는 아니나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현황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네. 일시적으로 귀국을 좀 그렇죠. 미뤄달라. 네. 연기. 어차피 그 열이 나거나 그런 경우는 비행기를 못 타는 걸로 알려져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아주 그 급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사정이 있는 예외 경우에는 우리가 예. 입국을 허용을 하되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는 것도 나중에 좀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방안이 네. 될 것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또 언제든 상황이 뒤바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폴링 검사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링 검사라는 게 어떤 검사인가요? 네, 이제 영어로 폴링이라는 거는 취합한다,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 검사 예를 들어 50만 명 하면 우리나라에서 1만 명이 생겼으니까 대략 2% 양성률을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1,000명을 일일이 다 해야 되잖아요. 1,000건을 해야 됩니다, 검사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10명씩 검체를 묶습니다. 예. 그러면 100건만 일단 하면 돼요. 1차적으로 100건을 하면 최소는 2건 그리고 최대는 20개에서 샘플에서 양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한 샘플당 풀링당 하나씩 양성자가
쫙 퍼졌다고 가정하면 최대로. 근데 네네. 그러기는 힘들 거예요. 네. 근데 최대로 해도 20개에서 양성이 나오면 각각이 10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전체를 검사하면 돼요. 2차에서는. 그럼 200명 검사하면 되죠. 예. 그러면 진단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1,000건을 해야 되는데 앞에 1차 검사 100건 플러스 200건에서 300건만 하면 진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샘플링, 샘플 풀링, 즉 검체 취합 혹은 취합 검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이제 기원은 사실은 1980년대 네. 공여자 수혈을 할 때 공여자의 혈액 내에 당시에 이제 잘 아신 대로 에이즈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이게 양성이 그 아프리카에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여자의 혈액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랑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체 취합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근데 예. 그 방법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러니까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집단시설 이런 데 고위험군에 대해서 환자의 진단 목적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선별검사법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미 뭐 일부 뭐 군대라든가 그런 환경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네, 지금은 아마 네 건을 하나로 뭉쳐갖고 네네네. 검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하, 네. 검체를 취합해서 네. 이렇게 그룹으로 검사를 네. 한 뒤에 네. 양성 반응이 나온 그룹만 그 선별을 그룹만 해서 다시 일일이 검사를 예, 네, 일일이 검사를 네.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주 시간 뭐 비용 절약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네네네. 네. 조금 더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해서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런 지침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만 이 싱가포르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초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방역 모범국으로 손꼽혔던 나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명, 10명 일이 이제 발생하던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근데 네. 갑자기 어디서 터졌냐면 신천지 교회에서 터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지금 바이러스가 배양이 되고 있는데 못 본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처음에는 방역 모범 국가라고 보여졌었는데 놓친 부분이 바로 이 30여만 명이 머물고 있는 이주 노동자 숙소를 놓친 거죠. 예. 여기가 노동 공간이 굉장히 열악 한 그런 상황이고 저 임금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청결도는 굉장히 낮았던 공간인 것이거든요. 한 방에 뭐 2층으로 돼가지고 뭐 20명씩 가까이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수천 명씩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건설 경계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제 유입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결국에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특히나 이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 병원을 잘 안 가는 거죠. 특히 네. 불법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적발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놓쳤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불법 노동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혐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조치하는 노력들이 여전히 필요하다. 반드시 불법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이런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또 퍼질 수 있는 공간은 없는지 또 선제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병원이라든가 뭐 요양원들 중심으로 그 최근에 집단 발병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전파에 왜 취약한지 그 원인 부분에서는 뭐 다르겠습니다만 또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주노동자 숙소를 중심으로 또 집단적인 전파가 일어나게 된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좀 한 가지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예. 사실 초반에 대만, 홍콩, 싱가포르 예를 들면서 모범 국가다. 그래서 외신이 우리나라를 칭찬할 때, 우리나라를 칭찬할 때 네. 일부 사람들은 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훨씬 더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 예. 실제 방금 얘기했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58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5천만 아닙니까? 예, 예. 도시국가인데 차라리 비교를 하려면 서울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과 비교를 제가 해보니까 서울보다 오히려 그 확진자 수는 4배 이상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사망자 수도 훨씬 많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인구수가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보통 어떤 질병의 발생을 비교를 할 때는 인구 10만 명당 혹은 100만 명당 몇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힘든 게 대만이 그 교육하고 있는 나라가 15개 국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1개 국이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이런 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교육을
교류가 활발할수록 더 많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만과 직접적인 비교도 사실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 나라들이 초기에 굉장히 강력한 방역 대책을 한 건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또 하나 마지막의 요인은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대만은 적도에 가까운 나라예요. 홍콩이랑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북위 20도 해당하고요. 싱가포르는 1도에 해당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온과 습도가 사실은 좀 높은 나라의 경우는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조금 낮아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나라와 비교할 때 한 가지 측면만 갖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하면 OECD 국가 36개 국가에서 굉장히 확진자 수 인구 수로 봤을 때도 인구 100만 명당 숫자가 가장 낮은 그룹이고 굉장히 방역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된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부녀가 1,000명 넘게 사람들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다행히도 그 접촉자의 대부분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뭐 전부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법의 그 정확도, 민감도라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접촉했으면 그 1,000명 중에 그러니까 1,000명의 환자가 있을 때 이 검사를 해서 만약에 900명을 진단해내면 그 민감도를 9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 검사법은 최소한 뭐 95%에서 99%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가짜 음성일 확률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해도 됩니다만 하지만 좀 시간에 따라서 좀 있다가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 한 일주일, 이주일은 증상 유무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네. 자, 이제 좀 화제를 돌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정부가 무관중 경기를 전제로 실외 스포츠 경기 재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프로야구가 개막을 확정했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연습 경기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들 하던데요. 일단 풍경이 선수들을 제외한 관계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요. 또 심판 같은 경우에도 위생장갑을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인사법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장에서는 하이파이브를 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그거 네. 일체 못하게 하는 풍경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인간적이긴 한데 결국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연습 뭐 20경기 모두 다 이제 생중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미 무관중 뭐 공연을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그렇죠. 뭐 이렇게 청중 없이 관객 없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실내 공간에서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야외 공간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네. 무엇보다도 이제 5월 1일 날 프로야구를 시작을 하려고 하다 지금 5월 5일로 이렇게 이 무관중 경기로 개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아마 이제 성과에 따라 가지고 관중을 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드렸을 경우에도 예, 뭐 간격을 뭐 2m로 할 것이냐 몇 m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아마 관객 수는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수익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의 문제, 이제 방역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만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대만이 이미 프로야구 개막을 하긴 했지만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사이즈로 봤을 때 밀집도라든지 예. 또 규모로 봤을 때 세계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6월에 열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네.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고요. 예. 또 메이저리그에서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서 결국 아까 뭐 K방역 뭐 이런 이제 K 관절 가지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마찬가지로 K 프로야구도 주목을 받을 필요성이 있겠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굉장히 시금석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야구뿐만 아니라 또 국내 프로축구 K리그도 이제 슬슬 재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5월 9일에 이제 무관중 개막이 유력한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야구하고 야구하고 축구가 같이 이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역시 뭐 입장 시에 위생 수칙을 어떻게 지키느냐, 또 경기 와중에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간격 조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밀화될 것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예. 이게 야구와 축구가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경기로
또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종의 뭐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예. 예. 그런데 뭐 그 야구는 선수들 간의 밀접 접촉이 좀 덜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축구는 지금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0분 동안 이제 땀을 흘리면서 몸을 부딪히면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만큼 좀 세부 지침이 더 자세하게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운동 선수들 간의 그 감염 위험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 뭐 자체적으로 발열 검사도 할 테고 증상 유무를 판단을 해서 위험성이 적은 상황에 한해서 일단 경기에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염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더 문제는 이제 관중들이 문제겠죠. 그 많은 관중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관중으로 경기 중계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범위에서 그 감염의 위험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는 일단 물론 만에 하나 가능성 이런 것들은 항상 존재하지만 예. 좀 뭐 그렇게까지 그 뭐 과도하게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또한 또 우리나라 리그뿐만 아니라 뭐 독일의 분데스리가도 또 5월 초에 무관중으로 지금 경기를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또 뭐 라리가, 리그앙, 프리미어 리그 같은 그 유럽 빅 리그들 또한 6월 중으로 시즌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소위 직관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우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스포츠 팬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예 조금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상황 또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가 우리나라를 넘어선 데 이어서 이번에는 또다시 크루즈 감염이 다시 비상입니다. 대형 유람선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가 뭐 700여 명의 감염자를 나타냈죠.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이걸 애써 부정을 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뭐 일본 네. 뭐 내에서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그 전에 이제 산입을 아예 안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크루즈선에서 나온 분들이 어쨌든 지역에 확진을 시켰기 때문에 이걸 포함을 안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번에 나가사키 정박선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한 명 확진이 됐고 이 사람이 이제 20여 명 이상 이렇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일반 승객은 없고요. 다 승무원들이 안에서만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네. 3월 14일 이후에 승하선이 없었다라고 정부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히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외부적으로 얼마나 이제 접촉자가 없었는지는 좀 더 밀접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선박이라는 것은 결국 밀집된 공간에서 이제 감염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박에서의 어떤 그런 감염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난 2월의 경우에는 하선을 금지를 해서 그 안에서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좀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 일본 내부에서도 의료 체계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받쳐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참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뭐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건수가 한계가 아마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또 한 며칠 이상 걸릴 것 같다고 그러네요. 한 일주일까지도 검사하는데. 예. 근데 저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경우에 그냥 계속 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바로 한 600건이면 뭐 하루 이틀 정도면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사 가능하거든요. 네. 거기서 하루 정도 안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서 음성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거기서 배에서 떠나서 이제 그 2주 정도 자가격리 집에서 하면 되고요. 네. 나머지 환자의 경우는 바로 의료시설로 옮기는 게 낫지. 맞습니다. 선상에서 그걸 다 처리한다는 게 굉장히 공포감도 있고 계속해서 확산될 위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했을 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또 한 번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이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K-방역이 주목받고 있는 이 시점에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들여왔다며 주지사에게 화를
냈다는 소식이 있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참 곤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 주지자들한테 지역 뭐 방역은 이제 주사 책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확산되지 못하도록 책임을 주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멜린드 주사사가 그런 이제 말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에 진단 키트를 수입을 해가지고 지역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참 이해 못할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죠. 지역에서 방역이 제대로 잘 되길 바라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어떤 단초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주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들여와가지고 특히 한국 진단키트를 들여와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의 물자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원활하지 않다라는 사인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주지사 차원에서 너희들 물자 부족해도 마스크 부족해도 잘 방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부족한데 해외 특히 이제 한국에서 수입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사심 그 재선과 관련돼 가지고 자신의 성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좌충우돌하는 네. 그런 상황이고 특히 예. 싸우는 대상이 같은 공화당 출신들이에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어쨌든 한국산 진단 키트가 뛰어나는 바람에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참 웃지 못할 일이 이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역시나 또 결국엔 정치적 의도가 배경이 된 일이었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방역 당국에서 올 가을이 지나면 2차 대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할지 두 분 간단하게 한 말씀씩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그 스페인 독감 대유행 1918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1918년도 4월에 1차 유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7월에 있었고 4개월 후인 11월에 2차 대유행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4개월 후인 2019년 3월에 또 3차 유행이 있었거든요. 예. 물론 뭐 독감 바이러스랑 이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점점 잠잠해지다가 이번 가을에 다시 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처음 대화는 다르게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의 방역 수칙도 굉장히 잘 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지켜는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